탑론 SP85mm F1.8 DIVC USD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렌즈는 링 타입의 초음파 모터인 USD 모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대구경 렌즈를 채택한 렌즈인 만큼 높은 토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링 타입의 고성능 AF 모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AF 속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거리계 창을 통해서 최단 거리와 무한대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단 촬영 거리가 80cm이고 무한대까지 이동하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른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급의 포트레이트 85mm 준망원 렌즈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렌즈들보다 보다 빠른 AF 속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AF 구동소음은 소폭 발생하는 편이지만 그거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저소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뷰파인더를 통해서 실제 촬영의 감각을 뷰파인더 자체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뷰파인더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렌즈 캡을 벗긴 상태에서 그냥 노파인더 상태에서 AF 체감 상태입니다.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느낌은 실제 촬영에서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DSLR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느낌은 아니지만 초점 나간 부분 없이 대부분의 촬영에서 상당히 쾌적한 수준의 AF 촬영이 가능한 준망원 포트레이트용 렌즈라는 점이 기존 준망원 표준 단렌즈에 비해 차별화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렌즈로 F 성능에 대해서 보다 좋은 수준의 사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